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인식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은 수익 가득 과정 동안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번은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3번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래 판례소를 알고 있죠? 거래 판례소 보면 수익의 발생이 어디죠?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의 발생과 나올 수 있는 자산을 보면 차변이 돼야 되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가 돼야 되죠. 이게 이제 대변이 차변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앞에 단원에서 자본을 배웠죠? 자본의 그 식에 따르면 기초 자본의 수익은 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도화라고 그랬죠? 비용을 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익 비용의 차액을 자본에다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본을 기말 자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익은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써준 거 하나하고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보겠습니다.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게 수익의 3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보시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죠.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은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어떻게 돼요? 부채는 증가됩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은 줄어들게 되죠? 자본에서 비용은 빼라고 돼 있고 수익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시적이나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영업비용이라고 그러고요.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나머지 비용들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익비용 대응주의의 의거에서 매출이 발생되면 그 매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요, 수익이 이제 매출이다 보니까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상품 매출원가가 있겠죠. 상품 매출원가는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이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을 위해서는 상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팔기에서 들어가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비용이 있겠죠. 그건 이제 발생 기간의 비용이라고 그래서 일명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그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이지만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매출원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할 때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매출원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그 영업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출을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되는 그런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용에서 많이 하죠. 그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요, 또 이런 비용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있죠.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거지만, 그,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좀 꺼내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배분에 따라서 비용 처리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소멸 시에도 비용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온 거는 1번, 1번, 2번, 3번인데요. 이로 문제라면 1번하고 3번이 꽤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개정 과목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그 다음에 비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업수익 보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고서 작성할 때,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쓰고, 그 밑에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쓰라고 그랬죠? 그 들어간 비용의 첫 번째,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상품 매출 원가, 영업비용이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익 쪽에서는요, 영업 수익 쪽에서는 개정 과목 3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상품을 팔다 그러면 상품 매출 처리하시고, 판 상품이 반품 되거나 하자로 혹시 엔으로 해줬다 그러면 이 개정으로 차감합니다. 차감해야 되니까 수익의 발생 자리가 대변인으로 차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정에 따라서 깎아줬다, 할인해줬다 그러면 이걸 쓰는 거고, 이것도 물론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차변에 쓰는 겁니다. 이론 문제에서 이렇게 좀 많이 있네요. 순 매출액을 구하라고 내면 전체 총 매출액에서 반품, 애누리, 할인을 뺀 겁니다. 네, 이거면 이제 개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려나간 매출 원가는요, 단가 같이 구합니다.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 기초, 2월 돼서 넘어온 거, 올해 사온 거 더하고 올해 팔고 남은 걸 빼는 거죠. 올해 사온 거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편에서 배웠겠지만, 순매입액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순매입액으로 계산해서 상품 매출 원가를 표시합니다. 전체 총 매입액에서 매입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더하고요. 반품, 애누리, 할인 받은 거는 차감합니다. 잘 보니까 총 매출액에 반대 총 매입, 매출 환입 및 애누리에 반대,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개정 과목으로 말하면 반대,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에 반대, 매입 할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이론 문제 나오니까 이것 좀 밑줄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판관비는 그냥 보면 되죠. 급여, 인건비죠. 급여 파트에서 일용직은 작급을 사용하고요. 혹시 급여 중에서 수당에 상여금이 나간다, 그럼 개정 과목 상여금을 씁니다. 나머지 수당은 그냥 급여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퇴직할 때 주는 급여는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럼 급여 관련된 거세 개를 외우는 거죠. 급여 상여금 하나 하고요. 그럼 일용직 잡급, 그다음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 이렇게 총 개수로 말하면 네 개. 급여, 잡급, 상여금, 퇴직급여. 상여금 지급하면 상여금으로 하세요. 프로그램에 상여금이 별도로 등록돼 있으므로 별도로 사용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세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등록되어 있는 계정은 그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들어간 거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여비라는 말하고 교통비가 합쳐져 있는 거고,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 가는 거, 그리고 그 비용 주는 거가 여비죠. 교통비는 뭐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뭐 그런 거 주는 게 교통비고요.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비의 이름이 여비교통비고, 여비교통비 외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접대비 있고요, 통신비 있습니다. 통신비에 뭐 전화요금, 우편요금, 그다음에 인터넷도 나왔네요. 인터넷요금 이런 거에.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수도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나오면.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 있어요. 재산세,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별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있고,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가상각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빌려 쓰고 사용료 지급하는 거 임차료, 그 다음에 고친 거 있죠? 건물이나 기계 수리한 거 수선비, 그 다음에 보험료 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보험은 회사가 가장 많이 드는 화재보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좀잘 나와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게잘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요. 기름값, 주차비, 수리비. 수리비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차 수리에 대해서는 수선비로 써도 되지만 차량 유지비가 더 좋은 계정이므로 차를 수리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는 출제자가 수선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선비로 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으면 차 수선은 차량 유지비로, 건물 기계 수리는 수선비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이 운반비는 중요한데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운임을 부담했을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좀 주의해서 잘 알아두시고, 상품을 사올 때 운임 부담한 건 상품으로 처리하지,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아요. 교육 훈련비가 있고요. 뭐 강사료 같은 거죠. 교육시킬 때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책하고 인쇄물,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 중에서 문구용품은 별도로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구는 별도로 뭘로 처리할 수도 있다?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하나 더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지급하면 수수료 병이고, 광고비는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대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때 대손 상각비. 나머지 판매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은 나머지 이상 열광고 이외 나머지는 잡비 이렇게 몰았습니다. 다 학습을 했으므로 한번 쭉 보고 가시면 돼요. 한번 쭉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었다면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써야 되는 손익계산서 그 밑에 써야 되는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나머지를 말하므로 상품 매출이 아닌 나머지는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 계정 찾기는 편하죠. 상품 매출이 아닌 나머지 찾으면 되니까. 자,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인데 이 배당금 수익은 금전 배당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사용료 받으면 임대료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결산 시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발생되면 평가이익. 이거 평가할 때 쓰는 거는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기말에 평가하는 거고, 기말에 이익이 발생한 거죠. 장부 금액보다 시가, 즉 공정가치가 올랐을 때, 즉 이렇게 됐을 때그 차액.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처분했을 때죠. 처분했을 때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인 거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누계액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이름이 자산수증이익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돼요. 보험금 수익이 있고, 나머지 영업의 수익, 여기에 열거한 나머지 기타 나머지 영업의 수익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잡비, 판관비에 있듯이 영업의 수익에 잡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또 잡손실이 있잖아요. 잡자는 이제 나머지 금액이 적은 것들에 대한 거죠. 영업의 비용은요,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기부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이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하는 돈이라든가 나머지 재산들, 물건들. 영업의 비용이므로 대가를 바라고 지급하는 거 그건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 회수가 불능할 때 그때 비용 처리할 때 쓰는 거죠.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속하는 거고 채권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대손이라는 말은 채권하고 관계돼요.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받을 수 없을 때 대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음 할인료죠? 어음 할인료. 시험에 나오는 거. 어음 할인했을 때. 매출채권 중에 어음이 많이 나옵니다. 어음 할인했을 때그 할인료의 이름, 손해본 거,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있고, 처분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풍수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 재해 손실. 화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유형자산 싸게 팔았을 때 처분 손실, 나머지 잡손실이 있습니다. 그 개인기업은 소득세를 이제 내게 되게 되는데요. 그 소득세 이름은 계정과목, 소득세 비용 또는 소득세 등이두개 똑같은 말입니다. 사용합니다.
반대말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의 반대 이자 비용이고요. 임대료의 반대 임차료, 수수료 수익의 반대 수수료 비용입니다. 보시면 수익으로 끝나는 것의 반대는 비용입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의 반대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보시면 이익의 반대는 손실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의 반대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반대 처분 손실, 자비이익의 반대 자부 손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암기하기 좀 편합니다. 계정 과목에서 지금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에서 일단은 상품 파는 거 시험에 내야 되니까 상품 매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가끔씩 반품 애누리 할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차변에 무조건 쓰는 겁니다. 판관비는 전부 다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보고서를 만들 때 손익계산서에다가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시에는 보고서를 여러 개 만드는데요. 여러 개 보고서 중에서 외부로 보고하는 보고서를 이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 재무제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보고한 보고서고요. 이 수익과 비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경영 성과라고 그랬죠? 일정한 기간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정의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매출액을 쓰고요. 매출을 하고 반품 애누리 할인이 있다면 그건 차감합니다.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쓰게 돼요. 결국에게 이제 순매출액이 표시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 계정 과목 상품 매출원가가 있고 매출원가 밑에 이 세 개를 기입해야 됩니다. 기초재고, 단기 매입, 기말재고. 매입은 더하고 기말의 재고는 빼는 거고요. 매입에 혹시 운임 반품 매누리 할인이 있다면 운임 더하고 반품 매누리 할인을 차감해서 순매매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제 매출총액이 나오죠. 매출액을 영업수익이라고 그러고 매출원가를 영업비용이라고 그러므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수익이 크다면 그 이익을 매출총액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비용이 크다면 매출총 손실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수익과 이익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다? 이익이다. 계정과목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계정과목 이름에 수익으로 끝나는 거 있고 이익으로 끝나는 거 있죠? 그 다음 비용으로 끝나는 거 있고 손실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정과목 이름이고 계정 과목 이름이고요. 어디까지나 이름입니다. 수익과 이익은 다른 말이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익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첫 번째 나오는 이익이 매출총익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마진이라고도 말해요. 많이. 거기서 이제 판관비를 뺍니다. 판관비도 영업비용이니까 영업수익에서 첫 번째 영업비용을 뺀 걸 매출총익, 두 번째 영업비용, 판관비를 뺀 걸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용이 크다면 영업손실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이익이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산을 계속해 가고 있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속 산출해 가는데 영업활동과 관계되는 부분이 이만큼인데요.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이익이 두 개가 있어요. 매출총익과 영업이익이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까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이제 세 번째 이익이 나오는데 개인기업이라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만약에 비용이 더 컸다면 소득세 차감 전 순손실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소득세 비용 빼요. 소득세 등하고 소득세 비용 같은 말이고요. 소득세를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빼면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단기는 올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이게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얘기죠. 이게 마지막 얘기 됩니다. 잘 보면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여기 영업이익까지 산출 과정이 영업활동이고 그 밑에는 영업의 활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먼저 표시하고 영업의 활동을 나중에 표시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고요. 영업활동을 먼저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영업활동이 잘 돼야지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보고서가 이게 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뭐 이게 쉽게 식별되냐고 다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계속 보다 보면 잘 만들어진 거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론 문제를 위해서 이 구조를 잘 알아두시고요. 이론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꼭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는 계정 과목을 암기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므로 실기는 이제 계정 과목을 외우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